되게 외로운 건 알죠, 본인이. 서방 자리, 남자 자리. 그게 좀 먼 얘기일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자유로우니까 편안할 수 있으니까 마음을 갖다가 혹여라도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린 거는 굉장히 외롭거든요. 이걸 좀 효율적으로 좀 본인이 외로운 반면에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게 또 뒷받침이 되면 더더욱 좋겠는데 생일이 몇 월이에요? 1월 12일입니다. 그래도 그게 아예 없지는 않으니까요. 하고 싶은 거 좀 많이 하시면서 사주르시라고 권해는 드리고 싶어요. 뭐가 궁금해요? 제가 그렇게 즐기고 이렇게 한마디로 싸다니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요. 좀 그런 게 좀 더 외로움을 제가 자초하는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그 왜냐하면 행동 반경이 네. 그렇게 넓지가 않으니까요.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요. 그거를 갖다가 한번 이제 뭐 엊그저께까지 제가 산에 새벽에까지 있다가 내려오긴 했지만 그런데도 한번 눈 쌓인 설산도 한번 보러 가시고 막 그 눈 많이 오는 바다도 한번 보러 가시고 이렇게 다 보면은 본인이 조금씩 마음은 꿀떡 같아요. 안 하잖아요. 네. 그거는 한편으로는 게으름이라는 게 콕 좀 있어서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혼자 안 왔죠? 친구. 그쵸. 네. 친구 따라 본인 절대로 혼자 잘하고 제가 신청해가지고 네. 친구 지인 있으면 같이 와도 된다 그래서 제가 친구 잘하셨어요?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저는 제 외로움 그런 걸 떠났어요. 하나 먼저 물어볼게요. 네. 집안에 지금 몸 불편해가지고 누워 계신 분 계세요? 혹시? 없습니다. 친정이고 다들 없어요? 누워 계시진 않고요. 요양병원이라도 계신 분 안 계세요? 없어요. 저는 애가 이제 아들도 몇 살이에요? 올해 이제 31입니다. 양띠예요. 신미생. 네. 그리고 이제 며느리 될 아이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아이들 이제 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코로나 좀 잠잠해질 때 그때 결혼을 내년에 혼인문이 쳐들어오니까 내년에 보낼 생각하세요. 애기라도 생기면 지금이라도 좀 일단 아들보다도요 며느리가 야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걱정 같은 거 안 해도 될까요? 네, 결혼 전에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며느리가 그런 처신을 잘 합니다.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생기면은 먹고 싶어하는 마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식도 어떻게 보면 문서인데 큰 문서거든요 자식은. 근데 아이들한테 그 문서까지는 아직 안 보이는 거 보면은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뭐 이렇게 성적 뭐 이게 있어야 붙지 아이들이 생기는 건데 정말 변하지 않는 게요. 그 집안 내 아들은 승씨가 뭡니까? 유신. 류 문화유신가? 아니요 진주. 진주 유신. 네. 그 유씨 집안 내 삼신. 알아요. 근데 그 유씨 집안 내 삼신 할머니가 점지를 해주셔야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근데 아이들한테는 아직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걱정 안 해도 돼요. 있겠죠. 당연히 있죠. 아이 생일이 언제입니까 아들? 아들은 8월 27일입니다. 양력으로? 네. 음력으로는 18일, 7월 18일. 귀하죠 좀. 귀한 자식입니다. 네. 그건 다시 말해서 손주도 귀하게 얻으실 겁니다. 엄마 공덕 많이 쌓아요. 할머니. 할머니 되려면 공덕 많이 쌓으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또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친정 엄마가 조금 이제 예전에 허리 수술을 하신 게 있어서 좀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몸 불편한 분 안 계시냐고. 누워 계시고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내 몸에 내가 지금 자세를 이렇게 바꿔 앉은 게 갑자기 막 이렇게 마비가 왔거든요.
막 진화한다 그러죠. 그래서 바깥 앉았는데 분명히 집안에 그런 분이 생기실 거거든요.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 이제 당신은 양띠라 그러는데 말띠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드세신 분이니까 말띠겠죠. 양띠는 아닐 겁니다. 건강관리 좀 잘하시고 이 중풍이나 이 마비 이런 쪽 건강관리 하셔야 될 겁니다. 또요. 저 같은 경우는 언니랑 사이가 좋았는데요. 언니랑 지금 언니 몇 살입니까? 언니 뭔 띠예요? 사이가 좋았는데 뭐 그랬다면서 나이도 몰라? 일곱 되는 거잖아요. 57. 네. 우리 사생. 네. 원래 강한 사람이세요. 강하다기보다는 지랄 같은 거죠. 지랄인데 이제까지는 그 언니가 하는 그 지랄 같은 그런 게 동생 되시는 분이 받아줬다면은 그 지랄이 이제 극을 치는 격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 한계도 없기 때문에 못 받아진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사이가 그냥 멀어진 게 아니라 언니 스스로가 주변의 사람들을 다 끊는 거죠. 언니가 을사생 같으면 평생 파란만장해야 되거든요. 지금 57세 되시면서 뭐 가족 간의 관계, 뭐 남, 뭐 부부 간의 관계부터 해서 형제들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이게 언니가 다 끊어놨어요. 형제들 관계. 그러니까요. 아까 내가 방에서 나오실 때 내가 보살이 나온다고 그랬죠. 보살은 다시 말해서 우리 같은 제자를 뜻하는 겁니다. 신이 보였거든요. 그 신의 풍파를 아마 언니 되는 분이 굉장히 많이 겪을 겁니다. 언니가 더 겪으니까 언니가 그 지랄인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본인도 그런 거 많이 겪고요. 그래서 물론 절은 좋아하시지만요. 절에 가면 마땅하게 대웅전 가가지고 큰 부처님 계시니까 절들 하고 계시긴 한데 절법하고 좀 많이 안 맞으시죠? 우리 안식기주님이. 절보다는 우리네 같은 이런 쪽이죠. 이해가요? 근데 또 이런 쪽에는 또 담을 본인 스스로가 담 아닌 담을 쌓고 살거든요. 본인이. 나도 무당인데 옆방에 조방에서 나왔죠. 옆방에 보면 부처님 세 분 계세요. 굉장히 강하세요. 신적으로 신강해요. 본인. 또요. 물어요. 궁금한 거. 이제 선생님 저는 건강 때문에 콩팥 혈액, 뭐 심장 쪽, 콩팥 쪽, 뭐 신장 쪽 타고남이 약해요. 관리해야죠. 저는 건강은 타고났다고 봤는데요. 제가 한 4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요. 수술을 5번을 했어요. 머리를. 죽다 살았기 때문에 됐어요. 근데 끊임없이 관리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어디서 관리를 해야 되냐면 이제 아래쪽 이제 자궁. 자궁도 5년 전에 다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기주님이 지금 55이잖아요. 그러니까 47살 이때부터 병이라는 게 치고 들어왔거든요. 그 병이 뭐냐면 일종의 신병입니다. 신병. 유튜브 이런 거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몸으로 자꾸 그렇게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이해가세요? 네, 이해는 가는데요. 인정은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그래서 저는 친구가 이제 뭐 잘하는 언니가 이제 받았다고 해서 잘한다고 소문났다 그러면서 저를 한번 데리고 갔어요. 자기 거 못 봤을걸요? 자기 좀 못 보였을걸요, 그 사람은? 보기는 봤는데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많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신을 보러 이렇게 그러니까 전보를 다니고 그러지를 않았거든요. 그렇게는 하지 왜냐면은요 무당들도 시원찮은 무당들은 눈에 안 들어오시거든요. 본인이 신강해서 본인도 그런 거는 조금은 없지 않아 있어. 그게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언니가 저한테
받아야 될것 같다고. 그러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47, 8세대 원래는 더 일찍 왔는데 그게 너무 강하다 보니 본인이 거부하다 보니까 그게 병으로 벌전이죠. 신의 벌로 머리도 그렇게 열어야 되는 거고요. 아래 여자들로서 아래도 그렇게 그러니까 몸으로 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데 가서 또 지금은 그 정도는 보니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받을 사람 아니라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거기 많은 언니라는 분이 신을 받아야 된다고 했다는 거는 그 사람이 보니까 제대로 못 봤으니까 굉장히 신이나 조상을 갖다 존중하고 살아야 될 사람은 분명히 맞아요. 근데 받을 사이즈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해서 이렇게 본인 이렇게 제자가 되고 나면은 한 집안을 갖다가 몰락시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존중하고 살아요. 이제는 건강 본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무슨 조상한테 제를 올리실 일 있으면 그거 그런 쪽으로 하시고 그리고 또 아들 금쪽 같은 아들 목숨보다 강한 아들 걔를 이제는 자기가 빌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부처님 계세요.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도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은 난 항상 얘기하는 게 언제 나를 도와줄지 몰라요. 내가 옆방에 계시지만 난 저 부처님들보다 내 뒤에 계시는 신령님들이 더 높아요. 이분들은 내 조상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조상 좀 숭배하시면서 사셔라고 아들을 위해서. 절에 가서. 절에 가서도 대웅전 가서도 물론 빚이에요. 대신에 그 절에가 그 산신각이나 삼성각이 있으면 꼭 거기에 더 많이 인사를 드리라고 권하고 싶어요. 우리 인간들하고 더 가까운 신들이 산신각에 가면 산신할아버지, 독성할아버지, 칠성님 이렇게 모셔져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런데 기도가 아마 드리는 게 더 본인한테 효과도 빨리 옵니다. 그리고 조상들도 좀 많이 섬기고요. 남자는 묻지 말아요. 뭘 물어. 그냥 외로운데 뭘 물어보려고 그래. 평생 외로워요. 아 이제는 아들 보고 이제 며느리 보고 이제 나중에 생길 손주들 보고 그러고 살면 되지. 그게 뭘 이제 외로워. 아들은 이제 곧 나갈 거거든요, 선생님. 그럼 저 혼자 있는데 혼자 있을 거 생각하니까 만나는 친구 같은 남자라도 있으면 그리고 만나요. 동사무소 가서 찾아보고 제일 찾기 쉬운 데가요. 등산 모임이랍니다. 그냥 아까 내가 그 말씀드렸잖아. 처음에 내가 뭐 그러니까 그냥 눈 내리는 겨울바다도 좀 보러 가시고요. 눈 쌓인 산도 좀 꼭 힘들게 갈 게 아니라 차 타고 가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으니까 본인 스스로 그런 쪽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열릴 겁니다. 그동안은 외롭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이거 좀 와서 최근에 55세잖아요. 지금. 늙었다는 거죠. 그 나보다 누나잖아요. 나 51개예요. 아 선생님. 네. 자기는 그래도 아들이 아직 있잖아요. 난 조카 새끼들만 4명밖에 없어요. 내 새끼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가진 게 참 많단 말이에요. 시간도 여유 있으시죠? 뭐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살 만큼은 그냥 사시고 그럼 됐죠. 거기 뭐 남자까지 말해요. 등산 다녀요. 등산 모임 거기 가입하는 순간에 남친이 몇이 생길 겁니다. 그건 안 좋아해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신의 그 기운이 그래도 불일 저것처럼 이렇게 신을 모실 사이즈는 아니시더라도 그만큼 그 남자가 있으시면 본인 아프게 해요. 금전적으로 도와줄 사람을 만나고 이러면 좋은데 본인 그 그나마 가지고 있는 거 빼먹을 사람만 만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애하시고 친구 만드세요. 그렇지만 그 이상은 가지 마십시오. 우리 기준이면 흠이 아직도 소녀 같은 근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란 남자를 만나면은 저 사람이 나하고 평생 갈 것 같이 생각하거든. 또 그걸 원하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본인이 저 사람은 흑심을 가지고 있는지 본인한테 진심으로 사랑을 하는지 흑심이 있을 텐데 본인은 저 사람은 나한테 진심으로 사랑을 가지고 있다.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다른 느낌이나 이런 건 잘 맞는데 남자만 자기가 제일 못 봐요. 이해가죠? 인정도 하죠? 그 복 없어요. 그냥 친구하고 애인하고 해요.
그럼 뭐 깨끗하잖아요. 뭐 호적 깨끗하잖아요. 뭐 이거 뭐 저기 이것저것 있는 거 아니잖아요. 딸린 거랑. 아니 근데 지금 한 분이 저를 오래전부터 저를 지켜보다가요. 최근에 와서 연락을 해요. 몇 살입니까? 왜 물어봤냐면은요, 정유생님 65인데. 왜냐면, 80년 차이나 그러고. 근데 남의 밥그릇 있잖아요. 남의 밥그릇은 그렇지, 뭐예요? 싫다고 그래도 그렇게 할 그러니까 여유가 보세요. 없고. 그분 같은 경우에 정유생 같으시면 나가는 삼재잖아요. 망신수가 치고 들어올라니까는 그러는 거죠. 그분도 나가는 삼재. 그리고 아까 먼저 본 친구도 있었는데, 도덕과 윤리라는 거 우리 있잖아요. 그 말은 신도 있다는 거. 아무도 없는 사람, 임자 없는 사람은 만나줘도 돼요. 그렇지만 임자 있는 사람은 안 되지. 자기 부상처도 클 텐데, 그거 그 아픔도 겪어봤잖아요. 그걸 다른 여자한테 또 전해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사단에, 그리고 그런 분들이 나쁜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불륜 천국에 일조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나라 불륜 천국입니다. 또요. 잊지 말아요. 모든 거는 이제 심혈관계통 이런 거는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날은 가급적 다니지 마시고, 그건 본인이 더잘 아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건강 챙기시면서, 아들은 순차적으로 놔두면, 그리고 아들은 정말 본인이 많이 빌어줘야 됩니다. 많이 빌어줘야 손주도. 근데 며느리는 굉장히 강한 게 들어왔어요. 며느리 될 자리 이번에 이쁜데 아이가 아들은 좀 여리다면은, 그래도 얘는 여자이면서도 며느리 될래는 지혜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지혜 지혜도 있기 때문에 그 나이에 비해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며느리 자리는 잘 들어오는 거죠. 두 아이가 반짝이 저병 간호를 둘이서 다 해줬어요. 효자예요. 봐요. 효자 자손 밑에는 꼭 효자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그래도 부모님한테, 어머님한테, 그 어머님은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관리 좀 신경 써드리고요. 그동안에 엄마 싫어했거든요, 제가. 근데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왜 엄마를 싫어할 수밖에 없냐면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근성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 아까 뱀띠 언니라는 사람, 엄마하고 저울질하면 똑같을 겁니다. 지랄 같은 거죠. 어머니의 그 지랄 같은 게 어떻게 보면은 당신 스스로 80이 넘어가시면서도 그 아픔을, 그런 업장을 쌓으신 거죠. 그런 게 본인이 보이기 때문에 싫은 겁니다. 근데 언니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배다른 형제 아버지 쪽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엄마 쪽에 있든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거는 엄마 아빠가 배다른 일격이 아니라, 그러니까 삼촌이나 누가 양자로 오셨던 집안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증가 쪽이든 얘가 쪽이든 아버지 쪽에. 그러니까 부모님 라인에 있다는 거죠. 본인 세대에 있는 게 아니라 아버님 세대에 한두 분이 계신 게 아니에요. 그래도 좀 자식이 없어서 양자로 또 이렇게 가신 분들도 계시고. 나중에 어머니한테 한번, 엄마 정신 있을 때 한번 물어보세요. 내 말이 맞을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집안이거든요. 조상대에서 부모님, 할아버님, 할머님, 증조, 요세 그룹에서 굉장히 반란이 많은 전혀 그런 집안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자랑거리는 아니니까. 저희 사촌분들 주변에도 그러고 전혀 그런 게 아니, 없어서 그게 너무 도덕과 좋은데. 윤리 그런 거에서 벗어나지 않는 집안인데요. 선대부터가 좀, 그러니까 나쁜 짓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자식 없는 집에는 양자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엄마 정신 있을 때 한번 여쭤봐요. 그런 게 아마 할아버지 세대에서 많이 있었을 겁니다. 들어본 적이 왜냐하면은 신의 조상 천도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집안이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그 집안 자체 조상들이 좀 천도가 잘 되신 분들보다 안 되신 분들이 많은 걸로 나오니까.
그거는 다시 말해서 조상들이 복잡하다는 겁니다. 제사 못 받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 이름 없이 가신 분들도 많으신 제사도 거고. 꼬박꼬박 사촌들도 그렇고 다 우리 어른들 잘 지내고 모시는 거는 그러니까 사촌이고 뭐고 간에 부모님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런 야한 사람들이 사람들이 다잘 모시고들 있어요. 거기까지만이라는 거죠. 아, 그 증조 고조. 그럼요. 근데 증조 고조까지 제사 모시는 사람은 없지만 증조까지는 지금 다 모시고는 있어요. 아마 사촌. 거기는 저기서 그 동네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집안체 아마 그 수능 안신의 집안 좋잖아요. 아마 집안 자체적으로도 하나는 아마 제 조상 섬기는 제가 있을 거예요. 잘 하시는 건데 수능 안신회가 무당들도요. 수능 안씨 무당들은 잘 부립니다. 신이나 조상이 이게 세서 다시 말해서 세다는 건 복잡도 하다는 얘기예요. 뭐요? 물어요. 아무튼 그럼 언니하고 그러면 뭐 풀리고 자식은 아무것도 불릴 없네. 불릴 수가 없고 아마 언니가 아마 모든 세상의 인연도 다 끊을 수도 있어요. 이 얘기는 언니가 저희는 하더라고 제가 언니네하고 완전히 그냥 끊어버리려고. 안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왜냐면 그리고 언니가 바닥을 칠 거니까요. 바닥치는 거는 항상 안 금전적으로, 좋아진다는 거고. 그렇죠. 금전적으로, 가정적으로 모든 게다 깨져야 되고 없어져야 되는 형국이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뭐 많이 힘드시겠죠. 아마 언니가 살아오시면서 57세 되는 금년 신축년이 가장 힘든 해운이 될 거예요, 올해 뱀띠가 좋다 그러더니 언니한테는. 뱀띠도 나름이죠. 그리고 57세 을사생비가 좋대요. 아까 왔던 먼저 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는 정사생이에요. 그 친구는 또 틀립니다. 언니 12월 20 6일생 25일 근데 정말 웃긴 건요, 12월 20 그지인데 그지가 아니에요, 언니. 예. 그지인데 그지가 아니라고요. 이 말은 어떻게든 그 사람이 뛰어난 재주가 있는지 어쩐지 이돈 굴리는 것도 잘 굴립니다. 잘 남의 것도 잘 갖다 쓰고 잘 하기도 하고. 돈 빌릴지도 모르는 아니 그러니까 재복이 그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나마. 근데 금년에는 아마 건강, 가정 아마 굉장히 힘들걸요. 아마 지금 바람이 불어 있을 겁니다. 12월생 같으시. 딸내미 때문에 저희가 다 이렇게 다 끊겨버렸어요. 콩 심은 데콩 나는 거예요. 그 엄마의 그 딸이죠. 어디 그 뭐가 네, 변하겠어요. 그 엄마의 그 딸이. 효녀자손에 효자자식도 온게 뭐가 이상해. 당연한 거죠. 그렇죠. 맞아요. 돌아가신 아빠가 저를 제일 이뻐했는데 언니는 착하게 사는 것 같아요. 아빠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랬는데 자기네들 때문에 양보하고 둘 때문에. 근데 아빠가 자기를 제일 믿고 의지하고 이뻐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더라고요. 하다못해 아무튼 그 권모술수가 좀 뛰어나고 그 교, 막그 교활하다는 표현이 아마 언니한테 그게 딱 맞을 겁니다. 그건 선생님. 인성에도 타고난 거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어릴 때 공부도 그렇고 중상모략부터 해가지고요. 뭐 이런 게 정말 최고예요. 그거 타고났어요. 그거는 내 부모 형제도 필요 없어요. 그게 다. 그 사람이 그래서 스스로가 남들은 다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만 똑똑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다 시간이 가면서 밝혀지는 거죠. 언제 언니의 운세가 지금 최악으로 달리기 때문에 최악일 때 그런 게 이제 수면으로 떠올라서 보여지는 거죠. 빙신인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미친년인 거죠. 자기 말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자기가 더 잘하다 자기 보이고. 말은 절대로 안 들어요. 니까짓 거죠. 그 예. 언니 입장에선 자기는 니까짓 거예요. 근데 니까짓 게뭘 한다고 이런 거죠. 당하고 나서는 제 말을, 어머, 야, 네 말이 맞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못된 구석이 많아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욕심이 정말 많아서 그렇지. 한 배에서 한 아버지, 한 엄마 같은 배에서 뭐 자매로 나오시긴 했지만 글쎄요. 그냥 이런 말 드리긴 좀 미안합니다만 그냥 안 보고 사시는 게좀더 나으실 겁니다. 아무튼 아들은 내년에 꼭 결혼시키시고요. 그럼 선생님,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아들이
결혼할 때 저는 이제 내 아빠랑 바람펴서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나쁜 짓 할 때 이제 위자료도 필요 없이 아들만 이제 제가 키워먹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위자료도 안 받았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자기가 뭐 위자료 주면은 이제 군생활을 오랫동안 해가지고 거기서 뭐 나와봤자 얼마 절대 한다고 아들만 내가 키우겠다. 나도 이제 내가 키우려면 되니까 그 당시에는 능력이 있어서 괜찮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뭐 굶어 죽는 건 아닌데, 네. 근데 할아버지가 워낙 이제 있으시고 친할아버지가 이제 손주는 얘하고 사촌 중에 또 아이가 있는데 아니 아니 말씀하세요. 근데 전에 다른 데서 봐주시는 데서는 이제 아빠한테서든 할아버지한테서든 뭐 저기 나올 맞아요. 있다고 그렇게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내년에 혼인문도 있고 문서문도 있는 게 아마 그런 쪽에서 받을 겁니다. 아들이 아빠만 이제 약속은 했으니까 저하고 세상 없어도 안 준 거에 대해서 아저씨도 그러니까 애 아들 아버지 애 아빠도 그게 있으세요. 우리 안식이 주님이 그분이 물론 세상에 남자들이 열 여자 싫어하는 남자는 없겠죠. 근데 본인 스스로가 밀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본인이 쫓아내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이 애들 아빠가 다른 분을 이렇게 난 거자 바람이 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알으셔야 되는 게 남편한테는 본인이 목석으로 보이는 거죠. 기준님이 아시겠어요? 제가 너무 세서. 그거예요. 저를 좀 무서워했어요. 그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래서 우리 안식이 주님이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게 그게 그거를 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남편도 과거형이고요 있어봤고 근데 자식만큼은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나마 그 복이라도 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남자들도 꼭 그리고 인연이 들어오는 게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60 이제 5세 되시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 본인한테 추파를 보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남자가 그런 사람들만 들어온다는 거죠. 남의 남자든 아니면 내 거는 내가 밀어서 떠내가게 하는 형국이다. 아들한테는 좋은 일이 있어요. 그리고 아들은 결혼하고 이럴 때 본인이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물론 엄마도 그 정도 능력은 되겠지만 걔는 받을 복은 많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들은 정말 많이 빌어주시라고. 빌어주시라는 거에는 뭐 나쁜 얘기는 안 할게요. 이제 금년에 시작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명을 1부터 100까지 나왔다면은 아들은 그렇지는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짧습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길지 않다는 거. 그리고 손이 귀해요. 자손이 귀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 가시든 신령님 전에 가시든 조상님 전에 계시든 많이 좀 빌고 사세요. 건강 잘 챙기고요. 지금은 감기만 걸려도 폐렴으로 가는 형국이에요. 자기가 관리 잘하세요. 좋은 거 드시고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사세요.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들 새끼만 처먹이지 말고 본인 위해서 돈 좀 쓰고 사세요. 아셨죠? 가자!